뭐 지금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전손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고속도로에서 앞을 전방 주시가 잘안 됐는지 제대로 때려가지고 범퍼 밀리고 여기 좀 세게, 완전 세게 맞췄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라인인데 이게 다 먹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플라스틱인가? 뭐 그런 거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막 먹히고 여기 센서 다 들어가고 여기 다 깨지고 그리고 여기도 다 벌어졌어요. 다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여기도 밀려가지고 이만큼 나왔죠. 밀려가지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붙었네. 여기도 뒷좌석하고 여기 휀다가 그리고 딴 데랑 비교를 해드리면 단차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단차가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판넬 완전히 밀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손상은 없지만 그냥 똑바로 그냥 딱 밀리는 바람에 여기가 완전 붙어버렸어요. 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문도 안 열렸는데 지금 또 억지로 열리네. 자, 여기 접합 부위 있죠? 접합 부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받쳤습니다. 정말 세게. 응? 여기는 보이죠? 접합 부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안쪽에 요것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안에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휘어져 가지고 데미지 먹은 거 보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행히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쳐박혔지만 제 가스통이 있습니다. 뒤에 똑바로 받쳤으면은 물론 뭐 터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지만 어쨌거나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을 이제 주유까지 돼 있게끔 이렇게 이쪽으로 가스 넣고 휘발유 넣고 돼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밀려버렸으니까 지금 뭐 멀쩡해. 근데 여기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렸어. 참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닫혀? 안 닫혀. 어우, 진짜 닫혀. 한 4년 동안 정말 지방 가고 뭐 이럴 때 엄청 신나게 잘 달려줬는데, 문제없이. 이게 보험가액이 400만 원짜리거든요? 400만 원은 넘지 않을까. 왜냐면 수리비용 대충 200만 원 나온다 쳐도 렌트비 한달 정도 하면은 보통 200은 나오니까, 200 이상은 나오니까 아무래도 전손을 렌트까지 내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차다 고쳐달라고 하면 아마 전손 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손을 가는 게 맞을까? 왜냐면 고쳐서 타봐야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전손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넘게 거의 4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폐차하게 됐습니다. 타이어도 다 갈아주고 했는데 너무나 편안한 승차감, 최고의 승차감, 에코스 잘 가라.